사연은 단체에게 왕따를 당했던 한 학생의 비극적 선택. 바로 그곳입니다. 2020년 9월 20일 흉가여행 61탄. 와, 두 달이 넘었어.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계십니까? 수신이 바로 앉아보네. 여러분들 바로 그냥 여기 좀 이따 나갈 때 들리고 바로 본 건물로 진입하겠습니다. 만약에 방폭되면 그냥 그대로 방폭시키고 바로 화질을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카메라도 바꾸고 다 하겠습니다. 할 거는 여러분들 아셨죠? 아까 처음에 다시 보기에 보면은 이문입니다. 다시 보기에 보면은 이문이 갑자기 열려서 또 닫혀있네. 사람 있나? 누구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바로 확인! 아무것도 없다, 진짜. 어제부터 아무것도 없네. 뭐라도 하나 걸려라. 뭐라도 하나 걸려.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없고, 줄도 없고, 알바도 없고, 귀신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 씨. 아이씨. 누구세요? 누구세요? 와. 잠깐요.
깜짝이야. 누구야? 누구십니까? 검은 양치 뭐야?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하지. 잠깐만. 어디 있어, 얘들아? 어디 있어? 와, 씨발, 전다 졸린다. 미쳤겠다. 어딘데? 여기 있어, 있기는? 어? 아! 어딘데? 말해주시오, 어딘지? 어? 여기 있었구나. 침대 있는 데 있네. 어. 뭐야? 여기 있네. 와, 수신이 너무 안 좋네. 여러분들, 수신님 다시 재부팅했어요. 카메라를 재부팅했고, 아까쯤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집 같은데 어떤 2층 침대 같은 게 있고 막 그런 데서 기운이 있거든요. 여자애들 같아. 여자애 현재까지는 여자애 둘? 뭐 예를 들어서 굳이 따지자면 선후배? 좀 틀려. 다른 망자가 둘이, 현재까지는 둘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는 한 학생.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로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수신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망자의 기운을 한번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세요? 계세요? 누구세요? 자, 그만. 저 그래도 신고합니다. 저 신고합니다. 분명히 말해서 신고합니다. 당신 여성분이시죠? 당신 여성분이시죠? 아까 지금 어떤 방이었어? 어디 방이었어? 뭐야? 누구야? 어? 어?
자, 그만. 저기요. 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쯤에 막 이런 좀 그런 성적인 표현 그리고 누구 하트 누구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여기도 체험자들이 체험단들이 많이 왔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귀신 기운도 있으니까 포다고 오곡 오곡 다시 포다고 오곡 리필했습니다. 뭔 소리야? 여자 흐흐 소리 들은 사람? 응? 이 소리 들었어? 흐느끼는 소리인 거 아니, 아니야? 나는 흐느끼는 소리가 아니라 웃는 소리 좀 들었거든? 응? 왜 왼쪽 강의실만 감? 내가 좀 분명히 말했지만 여기가 수신이 되는 데가 있고 좀 버퍼가 버퍼존이 있어. 그럼 방폭이 되고 아까 식당 같은 데도 계속 그렇고 뭔가 좀 안 좋아.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 여기 많이 오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왠지 알아? 저는 바다 낙서들이 흉가에 같은데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손이 탔나 안 탔나 이런 것을 보는 어떤 척도가 뭐냐 바로 벽에 저런 SES 드림스 컴 트루 SES 그리고 누구 왔다감. 이제 호스피스는 안 가? 호스피스는 많이 유명해졌어 지금.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호스피스는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돼있어.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